바울과 실루아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붙잡으면 되는 말씀이고 정금 같은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게 도서관에서 논문 쓴 게 아니라 편지를 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쓴 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쫓기고 쫓기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일행을 보내놓고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얘기하듯이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육지의 끝에 바다까지 내몰려서 그곳에서 난민 취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쓴 편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아마도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서약한 이후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온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눈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래서 늘 대피를 시켜야 되었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써야 했던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러나 한 자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큐티와 묵상이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고 오래돼서 큐티 날마다 안 하신 분들, 올해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큐티하겠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면 아멘 한번 하세요. 손도 한번 들게 하고 싶어요. 영적 생활 그리스도인 체면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직접 하고, 이 나눔 방에도 보면은 아멘으로 퉁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직접 큐티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도 버릴 게 없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아주셨는데,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과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나는 숫기가 없어서 또 나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해서 나는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나는 순탄하게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아무것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수줍게 교회만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는 것 그것으로 좋겠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는 별로 할 게 없고 세상이 그리고 우리에게 몫을 주지 않았어.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세상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냥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 뿐이라고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히 복음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어렵냐 쉽느냐 오늘 말씀을 본다면 세상에 쉽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왜 쉽느냐고 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들이 뭐를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연예인 대접한 것도 없고 누가 자리를 깔아준 것도 없고 누가 공간과 마이크를 갖다 대준 적도 없고 너희들 얘기하면 우리는 듣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오가나이즈도 하지 않았고 누가 특별 예산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리 가서 밑작업을 깔아놓은 것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추방을 당했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들 안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와 같냐면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 라인 강변에 쫙 널려있는 포도밭을 우리 라인가우라고 말합니다. 그걸로 메일 주소를 삼았던 분도 있는데 라인가우 예. 뭐죠? 그런데 그 라인가우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복음을 심으니까 교회가 맺혔습니다. 복음을 심으니까 복음에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해를 시키거나 생각 속에 주입을 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포도나무 같은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심으면 맺히는 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된 너희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하는데 그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교회는 포도나무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싫어도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거기에 심겨졌으니 열매를 맺기 싫어도 맺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안에, in, enter. 이 전치사는 뭐를 말해주냐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포도나무를 라인가우에다 다 심어놓고 딱 한 철만 맺으려는 와이너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도 그 다음에 해도 매년마다 연도가 붙으면서 거기에 매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은 교회를 만든다. 그 교회는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내서 어떻게 해요? 라인강에다 장사 지낼 거예요, 전부 다? 아니죠. 예.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보내잖아요. 유통을 시키잖아요. 팔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전제부정이죠. 그러면 포도가 포도 열매를 내놓고 나 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교회를 만들죠. 더 많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무한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리사이클링입니다. 끝없이.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도덕적이어야 한다. 주차도 바로 하고 세금도 잘 내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정직하고 남들에게 이롭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데요? 정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자기 반성을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포도나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정의와 공평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그게 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미명하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공평하네, 공평하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라인을 우리에게 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포도나무 묘목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지 못하던 우리가 기도하고, 예? 아까 과거 한량 정태희가 간증하잖아요. 전에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합니다. 전에는 큐티 단장하고 매일 새벽까지 술 마셨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큐티하고. 제가 늘 차 대는 데가 주차장에 있잖아요. 뭐 그게 특권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다 대고 있으면 누군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대지 말란 법 없어요, 여러분. 대세요, 아무데나. 예. 여기에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데나 대는 거지. 그런데 제 자리에 꼭 대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 보다가 딱 걸렸어요. 딱 보니까 정태희 집사님. 근데 그날은 안 가고 차 안에 계속 있는 거야. 뭐 하냐고 그랬더니 차 안에서 큐티한대. 하라오,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해도 돼.
주여. 근데 왜 한 거예요? 뭐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누가 그를 설득하고 세뇌를 하고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아임팍 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뭐 달동네에 연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에 가서 뭐 사랑을 베풀고 빈민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열매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일 뿐이에요. 복음을 연료로 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다시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참되게 평화로워질 것인가?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인가?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것인가? 그거는 두고 봐야 알죠. 두고 봐야 알죠. 예? 두고 봐야 알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두고 봐야 알죠.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수공장을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가서 환경운동을 하는 게 나은가? 그것은 두고 보면 알죠. 그러나 여러분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것을 천명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의 사람으로 사니까 그곳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거기를 포도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를 무슨 석유밭이라고 불러요? 금광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포도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곳, 그곳에는요 그리스도인의 루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디아스포란 루트, 복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곳,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는 상처가 있지 아니하고 치유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존재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의 사람이 거기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설의 복서들은요, 코너에 몰리면 더 잘 싸워요. 예. 전설적인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슈거레이 레너드라든지, 그런 전설적인 천재 복서들은 예, 코너에서 싸웁니다. 코너에서. 그래서 코너 링에다가 몰았다고 상대 선수가 저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상대방이 들어오는 주먹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역전을 하고 나가는 것을 즐겨요. 그렇습니다. 도망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 몰리면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 안에 파이프라인을 대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아멘. 언제는 생명나무라더니 그게 그거야. 비유죠. 생명나무 교회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그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와 붙어있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포도나무 줄기가 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돼요.
딴 거 구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구해야 돼요. 딴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아젠다에 있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견인하겠습니다. 진짜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거 진짜인데 뭐. 여러분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뭐 집 살 거 투자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노후 생활 이렇게 하고 자식들 행해나 어떻게 될 거 해놓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한 남으면 한 10유로쯤 투자하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가짜죠.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이사하고 그리고 땅 사서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심지도 않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 포도나무의 속성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DNA가 있으니까 그게 발현이 돼서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요 DNA가 아니에요. DNA가 구현돼서 열매가 된 것을 말해요. 예, 여러분 자녀가 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봤습니까? 미안하지만 저절로 닮아요. DNA 때문에요. DNA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태희 집사님도 아이가 셋이 있는 거야, 그죠? 예, DNA가 발현됐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치자면.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은 복음 DNA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서 내가 뭐 기여하려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어 있으려는 거예요. 2021년에도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폭망했습니까? 폭망한 분은 한번 리포트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1년 365일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었는데도 폭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희가 좀 리포트로 써놓게요. 아니죠. 예. 뭐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처럼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우리 그거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전에는 아니었습니까? 인생 사는데 경제적으로 안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까? 늘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릴 수 있었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했더니 정말로 그러하더라. 그런 것이죠.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포도나무 품종이 너희 가운데 심어졌는데 그 복음의 DNA가 너희 가운데 심어졌는데 이것이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설득으로 된 게 아니고 적어도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적인 깨우침으로 책 읽고 그리고 깨우쳐서 아하
그런 것이군요. 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도덕적으로 내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머리로 깨우쳐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태민이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간이 기능하지 않게 돼가지고 간 이식을 받았잖아요.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고 거의 마지막에 이른 시점에서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자신이 뭐를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기 몸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식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이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이식이 날마다 확인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생명을 이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은 우리 안에 이식된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이식되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체험을 내게 주세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결정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기도를 날마다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갖다가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5분 이상을 못 버틴 남자들, 머릿속으로 단어 조합하다가 머릿속이 산만해져서 피곤해지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과 기도 체험을 못한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 그래서 회의적인 표현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방관자처럼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아임팍 기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체험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게 구하라. 뭐를 구해요? 내게 없는 것을 구하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죠. 여러분, 그렇게 구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하세요. 그냥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식을 시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뭐는 숨겨두시겠어요? 이것이 내면화입니다. 이게 내면화예요. 이식이에요. 이식.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통하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영적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책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가 최근에 읽은 책도 아니고 읽은 성경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푸집처럼 단말기처럼 케이블처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뭐 남들에게 좋고 좋은 소리 듣고 뭐 어디서 일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복음이 소문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열린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을 라인가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갔더니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있다고 믿고 진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버리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와 주를, 예, 예, 6절이네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어요. 비바람이 쳤지만 포도나무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와 예수님에게 있었던 DNA가 그 은혜와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왔고 바울과 복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DNA가 고스란히 전해져서 같은 포도나무 품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속성이 전해지는 것이 입에서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 되었다.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패러다임 창조기예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와 밀라노에 독일에 나누고 그리고 그 간증들을 수료하면서 한 간증들을 우리가 틀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우리에게 있었던 간증이 저기에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왜냐하면 품종이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300교회 가운데에 또 이 넘쳐나는 난민들 가운데에 바로 그 복음 DNA를 심어서 그들이 똑같은 우리와 우리 주 그의 모델이 되고 그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생명의 포도나무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한 해 동안에 그 성령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 해 동안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 홍보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 거기 포도나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한마음교회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좋아하고 자원하기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들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교회 믿고 뭐 엄청나게 뭔가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예배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러나 복음 안에서 동일한 열매를 내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 그것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척 보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척 보니까 예수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한 해 그렇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심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